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김파랑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요약 통계량을 이제 산출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기술 통계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통계하면 떠올리는 어떠한 그런 부분일 거예요. 뭐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뭐 대표값이나 삼포도의 어떠한 그런 표들을 떠올리는 게 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통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논문이나 어떤 보고서에 뭐 이제 거의 앞장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뭐 쉬워요. 뭐 산출하는 건 쉽지만은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진짜 그 기술 통계만 보고도 딱 이게 뭐 결과값이 어떨 것 같고 흐름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은 어떠한 뭐 연구 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뭐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스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는지 좀 보자면은 프로시저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이렇게 뭐 데이터 뭐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 다 하시고 뭐 이제 뭐 빈도, 뭐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뭐 이제 여기 이제 변동 교수도 한번 넣어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VAR이라는 것은 이게 변수죠. 변수. 빈도 분석에서 이제 범주형 변수를 사용했지만 오늘은 이제 기술 통계니까 연속형 변수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시저를 다 짰죠. 짰으면은 F3을 누르면 편해요. 자, F3을 눌러서 결과가 어떠한지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의외로 이게 뭐 기술 통계는 간단해요. 세스에서는 뭐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뭐 제가 그나마 설정을 좀 했지만요. 이제 뭐 연속형 변수인데요. 이 연속형 변수인데 뭐 n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뭐 이런 것도 쭉 나오죠. 근데 이 변동 계수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막 좀 일반인들이 잘 모를 법한 개념이죠. 사실 CV라고 하는데요. CV란 약자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변동계수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평균으로 나눈 뭐 산술 평균이에요. 평균으로 나눈 이제 값이라고 하겠는데 CV, coefficient of variation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약자예요. 뭐 상대 표준 편차라고도 해요. relative standard deviation. 어쨌든 이게 변동 계수를 넣는 이유는 어떤 측정 단위가 다를 때 뭐 달러, 원, 뭐 엔 이렇게 단위가 다를 때 그게 서로 다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GDP가 있는데 뭐 일본의 GDP는 엔화로 측정이 됐을 거고 뭐 한국의 GDP는 뭐 원화로 됐을 것이니까 당연히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다를 때 표준 편차를 이제 그게 과연 어느 정도로 게 표준 편차가 평균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딱 봤을 때 이 변동 계수값 이 변이 계수라고도 하거든요. 이 CV의 값이 클수록 상대적인 차이가 크다. 뭐 이제 GDP로 생각했을 때는 무엇이다? 약간 그 빈부격차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대적인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알아볼 때 변동계수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